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4년 만이고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다섯 번째가 되는 건데요. 오늘은 올해 태풍이 올라오지 못한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말 태풍 리피와 8월에 발생한 콩레이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간접 영향을 준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없는 해는 1904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네 번에 불과했는데요. 2009년, 그리고 1988년, 그리고 1947년, 1920년입니다. 만약 올해 태풍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109년 동안 다섯 번째 태풍 없는 해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요, 다섯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네 개가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해마다 세 개 정도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죠.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태풍이 올라오는데요.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이 발생하는 저위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때문에 태풍은 중국으로 이렇게 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게 됐습니다. 9월에는요, 보통 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는데요. 올 가을에는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 속도가 빨랐습니다. 때문에 태풍의 길이 일본 남해상으로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9월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10월만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는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이 될 텐데요.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수를 종합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달은 8월이고요. 그 다음이 7월과 9월 순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5월과 10월에도 내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04년부터 지금까지 10월에는 8번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는데요. 1998년을 마지막으로 10월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10월에 다시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압계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09년 만에 태풍 영향 없는 다섯 번째 해로 기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